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토입니다. 오늘은 엔터요. 엔터. 타동사죠. 엔터하고 엔터 인투요. 인투는 전치사입니다. 원래 타동사에는 전치사가 안 붙잖아요. 근데 요렇게 타동사에, 여기 밑에 좀 먼저 가볼게요. 타동사에 전치사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몇 군데가. 그러니까 몇몇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뭐냐? 타동사에 전치사가 붙는 경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예문을 바로 가보면요. 예문을 보시면 He shot the killer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도 어떤 겁니까? shot도 타동사예요. VT입니다. 타동사인데도 좀 잘못 썼네요. 이 친구들이 타동사인데 타동사. 네, 그럼 이렇게 타동사만 쓰면 어떻게 돼요? He shot the killer. 그럼 뭐예요? 그는 그 킬러를 쐈어요. 그렇죠? 쐈으니까 어떻게 죽었겠죠? 그렇죠? 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죠? 그런 뉘앙스 보고 이 두 번째 예를 한번 더 보시면 He shot a killer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그는 뭐예요? 총을 쐈어요. 총을 쏜 건 맞는데 얘가 킬러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을 묘사하는 경우에 그게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일반적인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패턴인 거죠. 이 타동사 전치사가 붙는 경우에 애들의 성격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엔터를 좀 가보면요. 이 엔터는 엔터 룸 나왔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타동사로 쓰면 엔터 룸 그 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엔터 더 유니버시티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엔터 더 홀 그 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친구들은 뭐 그 의미상 혼동될 건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 오른쪽 보면 엔터 인투 그러면 이거 첫 번째 예문 봅니다. Enter into an agreement. 그러면 이 여기서 enter는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 뭐요? 들어가다가 아니라 뭐 돌입하다, 그죠? 돌입하다, 뭐 들어가다보다 돌입하다, 뭐 시작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합의를 돌입, 합의에 돌입하다, 합의를 시작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습니까? Enter into details. 그죠? 그럼 뭐요? 상세 사항을 뭐요? 상세 협의를, 그죠? 상세 협의를 시작하다 이런 뉘앙스를 많이 씁니다. 상세 협의를 시작하다. Enter into details. 상세 협의를 시작하다. 다음 거 볼까요? 그럼 뭐 enter into global market. 그럼 뭐요? 뭐 세계 시장에 어떻습니까? 뭐 진입하다, 돌입하다 뭐 이런 뉘앙스로 쓰이는 거겠죠. 그래서 그럼 선생님 뭐 enter와 enter into를 딱 구별하는 게 있어요. 아니 이건 굉장히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좀 위험한 방법이에요. 이 친구들은 어디까지나 어떻습니까? 여기 방금 배운 것처럼 타동사의 전치사가 붙는 경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묘사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지만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뉘앙스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구별을 이 엔터와 엔터 인투의 구별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엔터 인투가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세 가지도 참 좋은 예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돌입하다, 시작하다, 뭐 그쵸, 그 진입하다, 뭐 이런 뉘앙스로 쓰일 때는 이 예문들처럼 쓰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예문들을 눈에 익히시고 숙지하시는 게 베스트인 겁니다. 아무래도 언어다 보니까 뉘앙스의 문제라서, 그쵸? 이걸 뭐 어떻게 딱 구별해요? 선생님 어떻게 구별해? 언제 인투 쓰고요? 언제 엔터 써요? 그거를 뭐 단순히 도식화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어적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무언가 뭐 뒤에 엔터 뒤에는 뭐 구체적인 엔터 인투 뒤에는 구체적인 거 엔터 다음 구체적이 아니 구체적이지 않은 거 뭐 이런 식의 그냥 뭐 이분법적인 그런 그 나눔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엔터 인투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엔터 인투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둘째 뭡니까? 이 엔터 인투가 예문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대표적인 예문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그 특히 뭐 수능 수준에서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제 강의 밑에 리플을 달아 주시면 제가 또 추가 강의 준비할 테고요. 예,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